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그런 밝기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야간 모드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밝기 및 색깔이 나오고 야간 모드 그래서 숙면 모드입니다. 그래서 청색광이라는 걸 방출해서 숙면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율 및 레이아웃에서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앱,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을 읽기 쉽게 이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기본은 이제 100%입니다. 모니터의 그 종류에 따라서 해상도 설정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방향을 가로나 세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서 해상도와 색 형식, 색 공간, 그다음에 어댑터의 속성, 드라이버 어댑터 이런 거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 해상도 권장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해 더 해상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해상도를 크게 하게 되면 글자 크기는 작게 보입니다. 아이콘의 크기도 작게 보입니다. 대신 해상도를 감소시켜주면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줄어들지만 아이콘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으면 정밀도가 높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콘은 작게 보이지만 정밀한 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조정해 주는 곳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설정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의 시각이나 청각적인 설정을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주 기능이 많아요. 설정에 보면 접근성이 있고요. 제어판에 보면은 이곳을 접근성 센터다라고 합니다. 여기 표시되는 화면이 접근성 센터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돋보기, 나레이터, 화상 키보드, 고대비 이렇게 있습니다. 돋보기 같은 경우는요, 화면의 일부를 아주 확대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가기 키로 윈도우즈 플러스 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켜기가 되고요. 윈도우즈 한 다음에 ESC 누르면 이제 끄기가 됩니다. 나레이터라는 거는요, 그 화면의 내용을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줍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글씨를 눈으로 보지만 나레이터 시작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글자 자체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쉽게 만들기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키보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키보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모니터에다가 키보드 형식으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AS, DF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걸 눌러서 입력하는 방식이죠. 뭐 키보드가 갑자기 안 된다든지 이럴 때, 타자하기 힘들 때, 이럴 때 화상 키보드를 켜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비 설정인데요. 아주 그 기본적인 고유의 색깔입니다. 텍스트하고 앱을 아주 크게 해주고 색깔도요. 지금은 우리가 보통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로 되는데 역상으로 표시된다든지 해서 아주 크게 보기가 좋게 그렇게 보여주는 걸 고대비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일단 네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설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1년에 막두 번, 세 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네 가지 기능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접근성 설정에서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이라는 항목에 가면 요거를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레이터 켜기, 스피커 켜고 화면에 글자 읽어주기. 이게 이제 여기서 설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설명 켜기, 그럼 비디오에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 및 깜빡이는 시간 시각 신호 조정, 여기에는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을 모두 끄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 따라서 설정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게 고대비, 뭐 텍스트 및 설명, 소리 내어 읽기, 돋보기 켜기, 화면의 항목을 읽기 쉽도록 표시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사용에는 화상 키보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할 때는 포인터의 색과 크기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고, 마우스 키 켜기 이거 잘 나옵니다. 숫자 키패드를 통해서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원래 마우스 포인터 이동하는 마우스로 이동하는 건데, 숫자 키패드에 보면은 넘럭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거에 그 토글 키예요. 한번 누르면 방향이 되고요. 한번 누르면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맞춰졌을 때이 마우스 대신에 요거 방향키 눌러주게 되면, 여기도 이제 상하좌우 방향키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여기 나와 있는 요네 개, 요거 아주 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마우스 키 켜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고정 키가 무엇인지, 토글 키가 무엇인지, 필터 키가 무엇인지, 요거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고정 키라고 한다면, 우리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와 같이, 바로가기 키죠. 이것을 세 개를 같이 누르는 거거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알트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이렇게 누르게 돼 있는데, 이세 개를 동시에 누르기 어렵다는 거죠. 고정키 켜기를 눌러 놓으면 한 번에 하나씩 입력해도 이세 가지 기능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걸 고정키 켜기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키를 누르기 어려웠을 때 그럴 때 사용해 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토글키 켜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캡스락이라든지 넘버락, 스콜락 이게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키죠. 이럴 때 신호음, 삑삑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토글 키 켜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필터 키 켜기인데요. 짧게 입력한 키나 반복되게 입력한 키를 무시하거나 늦추고, 키보드의 반복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정합니다. 너무 빠르게 누른 키나 아니면은 한번 눌러야 되는데 뭐두 번을 눌렀거나 이러면 그키 자체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의 어떤 속도, 반복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게끔 필터 키 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개의 사용법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인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쉽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 여기 보면은 좀 중복된 위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 및 태블릿을 사용하기 쉽게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접근성 설정에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사용자 계정입니다. 자, 윈도우즈 10에서는요,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제한해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보면 계정이고요. 제어판에 보면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용자 계정 화면인데, 여기에서 지금 항목이 내 PC 설정에서 내 계정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계정 관리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사용할 사진, 이렇게 사진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이름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계정에 사용할 이름,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이름을 안 쓰게 되면 이제 유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누르면 유저라는 사용자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유형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사용자 계정에는 크게 두 가지 계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표준 계정이 있고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있어야 되겠고요. 표준 계정은 보통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의 PC에서 관리자 계정은 그러니까 내 P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 주는 계정입니다. 모든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설치할 수가 있고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준 계정 같은 것들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정은 이렇게 관리자 계정에서 설치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리자 계정에 암호가 있다면 다른 사용자 그런 설정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암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계정 관리에서 변경할 다른 계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에 보면은요, 이그 사용자 계정에서 어떤 유해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그런 변경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간 및 언어 설정이에요. 자, 여기 설정에 보면 시간 및 언어 설정이고요. 제어판에 보면은 날짜 및 시간 또는 국가 또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날짜나 시간, 작업 표시 줄 오른쪽에 보면 여기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가 되죠. 이거는 이제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입니다. 요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시간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국제 표준 시간이랑 맞춰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간하고요, 동기화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표기법은 날짜 같은 경우는 연, 월, 일 이렇게 되죠. 보통 연 다시 월 다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일, 월, 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 월, 연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연월일로 되어 있는 걸 일월연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주면, 여기 국가 또는 지역에 가서 그 나라를 변경을 해주면 날짜와 시간, 요일 이런 것들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성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말하는 그런 기본 언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인식을 위해서 마이크 설정하는 곳이 음성이 되겠습니다. 집중 지원은요, 보거나 듣고 싶은 알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중 지원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설정에서 시스템의 집중 지원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시간 동안 시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끄미 되어 있는데 이걸 켜면으로 해놓고 알림 이걸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알림 이미 나오는 거가 되죠. 이런 걸 집중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원 설정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 설정에서 시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전원 및 절정입니다. 전원 옵션이고요, 제어판에서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끄기 하고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일정한 분이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모니터를 끄게 하고 또는 컴퓨터를 최저의 전력으로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전원 설정이다라고 하죠.
자, 이 섹션 장치 관리하기입니다. 섹션 1에서는 환경 설정이었고요. 두 번째 장은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치,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확인해주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를 확인해주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정에 시스템의 정보 또는 제어판에서 시스템 또는 내 PC에 보면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윈도우즈 버전 나오죠. 그 다음에 내그 CPU의 프로세서의 종류, 램 메모리, 그 다음에 64비트 운영체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펜 또는 터치, 이런 것들을 사용 여부, 그리고 컴퓨터 이름, 전체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작업 그룹 이름, 뭐 정품 인증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곳이 시스템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면 장치 관리자, 원격 설정, 시스템 보호, 고급 시스템 설정, 여기에서 요거는 확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장치 관리자 또는 고급 시스템 설정, 여기에서도 변경할 수가 있고, 설정 변경해 보면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시스템 화면이고, 여기서 이제 각그 탭이 있습니다. 시스템 속성에 보면은 각 탭이 있는데 이 탭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이름이라는 곳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시스템 속성에서 보면 이렇게 컴퓨터 이름, 전체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 이름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여기서 속성 창에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요게 컴퓨터 이름 탭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탭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장치 관리자의 속성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능 탭에는요. 고급 탭에는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변수 이것도 많이 쓰는 기능인데 요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에 관한 거, 시장 및 복구에 관한 거, 고급 탭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보호 탭에 보면은 시스템 복원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원격 지원해 주는 그런 최대 허용치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탭이 원격 탭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장치 관리자입니다. 요거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 목록, 요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하드웨어는 자동으로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돼서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요게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땐요 장치 관리자 창에 보면 여기 동작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요거 눌러주면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각 장치별로 여러 가지 보기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드라이버 어댑터라고 있는데 업데이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 하드웨어는 설치도 해주고 그걸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업데이트도 할 수가 있고 제거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다 장치 관리자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것도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네요. 우리 이런 것도 하드웨어 장치죠? 여기 설정의 장치의 마우스 또는 제어판의 마우스입니다. 자, 이것도 각 탭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추 탭. 여기 보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단추 기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이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마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왼쪽 단추가 있고 이쪽이 오른쪽 단추가 있죠. 근데 오른손잡이면 왼쪽 단추, 오른쪽 단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왼손잡이라면 이 기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해주는 게 마우스 속성에서 단추 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두번 클릭의 속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 잠금 사용이라고 해서
마우스 단추를 누르고 있지 않고도 항목을 선택하거나 끌수 있게끔 할수 있는 항목을 클릭 잠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포인터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보통 모양인데 이런 것들 변경할 수가 있고 포인터의 그림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포인터의 동작 속도, 그다음에 뭐 대화 상자의 기본 단추로 포인터 자동 이동, 그다음에 포인터 자국 표시의 유형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 단추 탭입니다. 그리고 휠 마우스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세 개는 나오는데요. 마우스의 종류에 따라서 뭐휠 탭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이 마우스 가운데 보시면은 휠 마우스라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휠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로 스크롤이 있고요. 가로 스크롤이 있는데 스크롤 한번 마우스로 이제 휠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세로 스크롤 경우는 약 1에서 100줄까지. 그다음에 가로 스크롤 경우는 문자 수인데요. 1에서 100글자까지 설정할 수가 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원격 탭에서는 뭐 마우스 장치의 이름이나 제조업체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 탭이에요. 키보드 탭은 이것도 이제 키보드도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속도 탭이 있고 하드웨어 탭이 있는데 주로 이제 속도 탭에 있는 기능을 물어본 다음에 하드웨어 거를 하나 집어넣고 키보드 속도 탭에서 할수 없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탭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 문자 반복, 재입력 시간 이런 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길게 짧게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반복 속도 이런 거 속도 조절할 수가 키보드 반복 속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 반복 속도 테스트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깜빡임 속도, 커서 깜빡임 속도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속도 탭입니다. 설정한 다음엔 꼭 이제 확인을 눌러 줘야지만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에 보면은 제어판의 소리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소리 창에는 재생, 녹음, 소리, 통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런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릭하게 선택하게 되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걸 프로그램 이벤트라고 하는데 소리 항목에 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고 메시지다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해주고 여기 소리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커가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 소리에서 이벤트를 한번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재생 탭에는 그 스피커 등의 재생 장치 이런 거 조절할 수가 있고요. 녹음 장치, 그다음에 통신 탭에서 윈도우즈에서 전화를 받거나 걸때 실행할 그런 볼륨 작업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섹션 3번 앱 관리하기입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을 드라이브별로 검색해주고 정렬해주고 필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일, 지도, 뭐 음악 플레이어, 사진 뷰어, 비디오 플레이어 이런 웹 브라우저의 기본 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설정에서 앱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그앱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및앱및 기능입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 목록을 확인하고요. 관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앱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앱및 기능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이 있죠.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일, 요거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입니다. 여기 창에서는요, 현재 앱 프로그램의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설치된 항목을 선택해서 앱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앱을 설치할 수 없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요, CD나 아니면은 USB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인스톨이라고 하죠. 인스톨 또는 셋업이라는 프로그램명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런 설치되어 있던 목록을 여기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창 자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보기 형식은 뭐 아주 큰 아이콘에서부터 내용까지 표시할 수가 있고, 이 자세히 보기를 하게 되면 이름부터 버전까지 각각 클릭해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및 제거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이름을 클릭해서 제거하거나 또는 변경,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에서는 설치된 앱의 업데이트를 제거 또는 변경입니다. 윈도우즈 기능 켜기 보기에서는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그런 어떤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을 확인란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취소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앱 설정의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앱및 기능에 보면은 기본 앱이 있어요. 또는 제어판에 보면 기본 프로그램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 설정, 그다음에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을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가 있고, 자동 재생 설정 변경 가능하고요. 컴퓨터의 기본 프로그램 설정,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윈도우즈가 시작이 될때 자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목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 프로그램 폴더의 위치는요, 여기 스타트업이라는 폴더가 되겠고요. 이 폴더 안에다가 앱을 복사를 하게 되면 컴퓨터 윈도우가 실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목록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Ctrl Shift ESC 눌러주면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작 프로그램 폴더가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앱 항목을 선택해주고 사용 안함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안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설정에서 앱에서 시작 프로그램에서 로그인할 때 앱이 시작되도록 이렇게 켬과 끔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업데이트입니다. 시작의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에 보면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고요. 윈도우즈 10이 처음 출시가 되고 나면 프로그램의 오류, 그런 걸 버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가장 최신의 하드웨어 드라이버 파일이나 시스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 업데이트가 제공이 될 때는요, 이것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보안 강화와 안정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환경을 향상시켜준다라고 할 때는 권장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 장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시스템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및 보안에 가보면 업데이트한 상태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한 날짜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3장 앱 관리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